CTS 기독교 TV가 겨울에 시작을 알리는 12월 특별한 후원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박주성 기자입니다. 택배 공장을 연상케 하는 이곳.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빈 박스에 라면과 햇반, 물티슈와 치약, 칫솔 등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을 가지런히 담고 한쪽에선 가득 찬 박스를 포장해 나르는 이곳은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선물 나눔 캠페인 현장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우리 CTS가 또 서울시 또 지역 또 주민들과 함께 미러클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되고 기쁜 성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지난달 개최한 성탄 트리 점등식의 온기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고자 마련한 미라클 프로젝트. 추운 겨울철 사회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 난방용품까지 모두 CTS 후원자들의 기금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미라클 박스는 사회 취약계층 전문기관과 지역교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을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이 박스가 단지 박스만이 아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박스 포장 작업엔 CTS 임직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함께했으며 무엇보다 서울시의회 기독신후회 의원들도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우리가 정책만 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온기가 이곳에 불어넣어준다는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뜻깊은 행사인데 그것을 참여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뜻깊은 행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해지고 정말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기독신의회 의원님들도 다음번에 다 같이 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미라클 프로젝트에는 지역교회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에서입니다.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12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모든 교회들이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성큼 다가온 추운 겨울, 미라클 박스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오롯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이 박스가 다른 친구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